질문은 제가 잡고 앞뒤 근거는 잡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베스트 넘포는 제가 이거 잡고 앞뒤에서 앞뒤 요거 뒤가 요건데 어디가 진짜 근거일까요? 그렇죠. 초록색으로 잡으시고 초록색으로 잡으면은 개발에 발전시켰다 개발했다 임프레셔니즘 인상주의라는 뜻인데 모르셔도 이제 임프레셔니즘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19세기 예술운동 이거는 나오겠죠 아마 19세기 예술운동 그 다음에 목적으로 했다 포착하려고 예술가의 이제 인상 경험이죠 일종의 경험이나 경험의 순간을 정확한 묘사보다는 이런 느낌이죠 물론 여기서 단어를 모를 수도 있는데 정확히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는 19세기 예술운동 정도는 잡아야 될것 같고요 단어를 좀 모르셔도 그리고 뭐 경험 소재가 중요했다 경험의 순간을 뭐 포착하다 몰라도 그 경험이라는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경험 소재 뭐보다는 레더 데이 보다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묘사보다는 경험 이런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재가 19세기 예술운동이랑 경험 중요시하는 포착하는 그런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면은 이제 53번이 이 사람이 이제 뭐로 유명했냐면 19세기 운동 그 예술 운동을 발전시킨 거랑 그다음에 경험을 좀 중시했다. 경험을 이런 느낌을 잡고 ABCD 두 개를 지워야죠. 뭘 지울 수 있을까요? 하나 제가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예술 스타일을 소개한 걸 도왔다. 도입하는 걸 도왔다. 그다음에 더 많은 작품을 생산했다. 다른 화가들보다 학교를 건립했다. 유망한 예술가들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풍경화를 그렸다. 이런 얘기죠. 아닌 거두 개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AC? C는 스쿨은 지울 수 있을 것 같고. A는 왜요?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이 지금 개발시킨 거면 새로운 거 아닌가요? 개발하거나 발전하면은 새로운 거일 수 있으니까. 그죠? 에이. 이거는 좀 애매하니까 좀 놔두고 더 확실히 아닌 거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더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건 없으니까 저라면은 BC를 지웠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뒤에서 해보면은 결국에 19세기 예술 운동이랑 경험을 중시했다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지금 랜드스케이프 풍경화를 만약 지울 수 있다면 A 쪽으로 좀 가야죠 인트로듀스가 이제 그 디벨롭 쪽으로 바뀌고 뉴 스타일 아트가 그 임프레셔니즘 쪽으로 가니까 53번은 A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A로 가시고 이 사람이 왜 그림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는가라고 나오죠. 예술 흥미 시작 이런 느낌. 잘 볼게요. 그러면 여기 시작. 여기 있죠. 드로우랑 계열. 이게 이제 그림을 관심을 시작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것도 있네요. 잠깐만. 좀더 보면은 페인팅 테이크 인트레스트. 여기도 있어요. 트라이 페인팅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크게 보면 어린이 때 지금 그림 그리는 걸 사랑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를 되기를 원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은 근처를 좀 해석해 보면 어떤 풍경화 그리는 아티스트가 그에게 그림 그려보라고 요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권유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 근처 해석을 해보면, 뭐, 이유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냥 이사했다. 이사했다가 그림 그리는데 이유가 될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해석상, 그냥 좋아했다는 말만 나오지 이유가 없잖아. 이러면 이제 다른 쪽을 찾아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조금 보면, 이쪽 라인이 약간, 속해 있는 문장 계열로서 잡을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트라이 페인팅이나 이제 이런 드로잉 이쪽이 그 키워드니까 이렇게 속해 있는 부분을 잡은 다음 해석을 해보면 그의 이제 재능이 인정받았다 그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의 작품을 샀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어떤 페인터 화가가 그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변인들에게 인정받은 사실이랑 그 다음에 또 풍경 화가가 그려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재능이 주위에 인정 플러스 어떤 화가의 권유 그려보라 한번 너 화가해봐라 이런 약간 권유를 한 거죠 그가 다른 아티스트에 의해서 격려받았다 권유받았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가 이 어떤 흑백 뭐 있는데 약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그림에 싫증났다 선생님들의 권유받았다 어머니의 영향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도 똑같이 일단 아닌 거두개 지우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지울까요? 답은 물론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죠? B는 지우고 실증만 안 되죠.
그다음에 또 지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D어는 지울 수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어떤 화가냐 선생님이냐의 차이인 건데 어떤 게 답일까요? 그죠? A가 답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그 풍경 화가 권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이 화가의 작품에서 돋보이는가, 구별되는가, 그 당시 시대의 전형적인 스타일로부터 무엇을 구별시하는가, 그러니까 distinguish는 구별시키다는 뜻인데 왜 이 사람의 작품과 다른 사람의 작품이 좀 전형적인 스타일이, 일반적인 스타일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이 좀 어렵게 묻고 있는 거고요. 다르다, distinguish하다 이런 표현을 찾아야 되는 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르다 부분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잡아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의미적으로 다르다 부분인데 이게 조금 지금 파트 1에서는 가장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56번이 이쪽이 선라이즈 이쪽이어가지고 이쪽은 어차피 이쪽으로 잡아야 되니까 55번은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뒷문제가 여기 키워드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보면 distinguish라든지 다르다 이런 느낌의 그 표현이 막 정확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석을 해봤어야 되는 거고 지금 아트워크나 typical style, at the time 이런 걸 잡아서 봤을 때 보시면 여기 전통적인 아트 메서드 이런 표현이 나오고 동료 아티스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같은 일반적인 스타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료 아티스트들을 만났다. 그리고 전통적인 아트 스타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동료 아티스트들은 참고로 새로운 접근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여기 또 키워드 있으니까 이 주인공. 이 사람들과 그럼 새로운 스타일인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체적인 해석이 전반적으로 근거가 되는데 질문을 잡는 방식에서는 지금은 이거는 이 문제는 좀 풀기 어려웠던 문제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꾸역꾸역 근거를 잡아서 이 질문을 체크했다라고 전제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더넨이기 때문에 비교 표현인 걸 알고 있으면 어쨌든 이거는 약간 예전 스타일인 거고 이게 지금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걸좀알수 있었거든요. 해서 살짝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들이어도 그때는 어쨌든 이 표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잡아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대신 이 문제는 아까 이렇게 풀었던 것처럼은 안 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런 문제가 간혹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해 보면 작은 부치를 사용했다. 강조했다. 어떤 순간적인 순간들 어떤 시간에 특히 변화하는 빛과 색감들 뭐 뭐라기보다는 물체 주제의 세부 사항이라기보다는 뭔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그런 찰나의 그런 순간들을 강조했다는 거죠. 어떤 바뀌는 조명, 빛, 색깔 이런 것들. 그럼 이 스타일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색깔, 조명이 어떤 그 빛과 색깔을 강조했다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해석을 해보면. 사물, 물체를 포착하는 데에 집중, 여전히 완전히 고요한, 정체된 상태. 그러니까 이건 느낌상 벌써 아니죠. 뭔가 바뀌고 색깔이나 빛이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A는 느낌이 살짝 안 나고, 강조, 특정한 색감에 대한 강조, 모던한 룩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 풍경이 바뀌는 방식에 집중, 그가 그린 동안. 그 다음에 세부적인, 매우 상세한 세부적인 강조, 어떤 주제, 물체에 대해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애초에 이건 지금 어렵게 나온 문제죠. 그래서 지금 A랑 지금 D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이쪽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체의 어떤 세부적인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바뀌는 빛과 색깔, 계속 바뀌는 그 체인징을 잡았으면 됐습니다. 체인징을 잡으려면 어쨌든 이쪽 체인지드 쪽으로 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풍경이 바뀌는 방식이고 빛과 색깔이 바뀌는 방식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C로 가야 되는 거죠. B는 지금 특정한 어떤 색깔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색깔이 바뀌는 그런 느낌을 가다보는 거니까 AD를 지우고 이제 C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실전 문제 풀이 관점에서는 이걸 막 풀려고 막 엄청 뭐 하기보다도 약간 각이 안 나오면은 빨리 56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1인 4도 결국에 이 중간 문제에서 어려운 게 한두 한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첫 번째 마지막은 좀잘 잡아주고 이세개 중에서 다 맞으면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거 하나가 나왔을 때는 좀잘 살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중요성을 좀 봐야겠죠. 이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벌써 여기 떴으니까 중요성을 찾아야죠.
여기 뒤쪽 내용은 항구를 묘사했고 고향에서 안개 낀 이런 느낌이라 어떤 중요성 느낌의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거 이또이 그림을 지금 대명사로 받은 거거든요. 이건 파리에서 전시되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쭉 설명이 뒤에 다 붙는데 보시면 여기까지가 다 뒤쪽 내용이 길죠. 그러면 지금 앞쪽은 어차피 해석해 보면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초록색을 근거로 잡기는 어려웠었고 노란색을 근거로 잡았다고 전제했을 때 파리에서 전시되었고 예술 비평가들이 그의 작품의 타이틀을 사용했다.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그의 동료 아티스트들과 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인상주의자들로 부름으로써 왜냐하면 그들의 그림이 더 스케치같이 보였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술 비평가가 얘네들을 인상주의자라고 불렸던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이런 걸 보면 그 이름이 딱 맞아떨어졌고 그 전시회는 나중에 첫 번째 인상주의 전시회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예술 비평가라는 소재가 있고 인상주의자로 불렀다 이런 소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평가 소재가 있고 인상주의자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소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럼 ABCD에서 그의 가장 극찬받은 평가가 좋은 창작물이다. 이름을 영감을 주었다. 그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름을 불러 영감을 주었다. 씬, 장면을 포착했다. 그의 뒷마당에. 첫 번째 그림이다. 경매에서 팔린.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50분에서 아닌 거두 개는 뭐 그냥 줄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A랑 C 다줄수 있고요. 뭐 좋은 평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뒷마당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옥션도 아니니까 실제로는 그죠. B로 가면 되겠죠. 아까 그 인상주의자로 불린 계기가 된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C 지우신 거 맞고 추가적으로 경매까지도 지우면은 이제 D번까지 지워서 ACD 다 지울 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5, 7번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계속 예술에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마지막쯤에 있겠죠. 영향을 끼치다. 세계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세계 예술. 세계 예술. 영향을 끼치다 벌써 여기 나오죠. 월드와이드가 이제 세계 표현이니까 이쪽으로 좀 잡으면 될것 같고 또 앞쪽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쪽도 한번 봐볼게요. 앞쪽은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느낌은 안 나오고 인플루언스 이쪽 나오죠. 영향 끼치다 세계적으로 이런 표현. 그러면 그 키보드가 떨어져 있으니까 키보드가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이 속해 있는 쪽 라인을 잡으면 되겠죠. 그럼 그는 계속 영향을 주었다. 현대적인 예술 스타일에 추상적인 예술을 포함해서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전시된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전 세계에 전시된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예술 스타일 등에 영향을 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개 정도 있는 거죠. 계속 전시되는 거랑 전시되고 있는 거랑 전 세계적으로 전시되는 거랑 그 다음에 현대적인 예술 스타일들에 영향을 주는 거. 모든 예술 형태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림을 아티스트들에게 수익성 있게 만들어 주었다 표현이 나오고, 다른 예술 스타일에 영감을 제공한다 표현이 나오고,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지고 가야 합니다. 어차피 이게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되는 거랑 추상적인 예술과 스타일들의 영향을 주는 것들 소재로만 잡아야 되거든요. 바로 답으로 가셔도 되고. 7번에 그죠? AB는 지울 수 있어요. 모든 이건 좀안 되고 수익성 이것도 안 되죠. 맞아요. 답 10번이죠. 왜냐면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이쪽은 아니고 10번으로 좀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7번에 10번. 네. 그렇게 해가시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솔직히 좀 해보면은 55번은 틀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53번이랑 54번, 57번은 맞았어요. 좋았거든요. 55번이랑 56번 살짝 틀릴 여지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 확률을 좀 높여가면서 55번, 56번 살짝 틀리더라도 56번도 살짝 좀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55번은 좀 틀린다고 봤을 때 동의 문제 맞고 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 건 있었다.